내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널브러져 앉아있는 이곳은 태국 이산 지방의 한 재즈바. 이따금 나를 향해 슬픈 눈망울을 지으며 절규에 가까운 노래를 쏟아내는 그녀. 평소 발랄한 댄스곡만 주로 부르던 그녀가 작정하고 내 앞에서 저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야기는 내가 처음 이곳에 발을 내디딘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태국에서도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이산 지방.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씨, 괜히 왔나? 대략 4일을 머물면서 느낀 점은 물가가 방콕과 비교해 절대 싼 편이 아니며 사람들 씀씀이도 비슷한 수준이지. 아씨, 물 별론데 집에나 갈까? 물론 이곳 콩켄의 인구가 170만으로 이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머물고 있는 지역이 유흥가가 밀집하여 자본이 몰려들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거야. 저쪽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 재즈바는 그 분위기와 수준 높은 칵테일로 이 지역 상류층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 그럼 이제부터 이곳의 바이브를 한번 느껴보자. 그냥 좀 앉을게 이 새끼야. 오, 나쁘지 않은데. 이미 어젯밤 맛배기로 들른 이곳의 바 테이블에서 상석 자리를 머릿속으로 찜한 미노스. 하지만 이미 그 자리는 또 다른 밤의 사냥꾼이 예약해놓은 상황이었지. 나름 차려입고 비싼 가방으로 무장한 콩켄의 상류층 아줌매. 흐뭇한 미소로 문자질하는 걸 보니 기둥 서방을 기다리는 눈치야. 아직까지 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그녀에게 그토록 사랑스런 맹다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신세로 추락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 시도 때도 없이 사춘기 중학생 마냥 발정난 우리 모쏠들. 나름 교양과 품격을 갖춰야 하는 재즈바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야. 오늘만큼은 그동안 방콕에서 쌓인 피로를 음악과 칵테일로 풀고자 했지만 치마만 걸쳐도 침 질질 흘리는 그들의 아바타가 되어 구석구석을 스캐닝하였지. 이곳은 자유와 관용의 나라 태국. 이렇게 등 떠밀려 레이더를 가동시켰지만 아무리 시골이라도 성소수자들은 지뢰처럼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던 거야. 그 와중에 화면을 가려버린 섬 머스마 같은 콩켄의 이선이. 어제 잠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곳 바 테이블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눴던 녀석이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낮아 다행히도 대화가 통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왔지. 그녀와 대화하는 와중에 나를 계속 흘겨보는 정체불명의 여인. 그녀는 다름 아닌 이틀 전 방문한 야시장에서 당날개 국수를 팔던 아줌매. 시장 바닥에서 몸빼 바지에 마스크를 쓰며 손님을 응대하다가 나름 재즈바에 온다고 저렇게 차려입으니 몰라볼 수밖에 없었지. 이런 식으로 웬 까올리냐며 시키지도 않은 닭다리까지 서비스로 넣어주던 그녀. 이따금씩 본인을 어필하고자 마스크를 벗으려 할 땐 정중히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지.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은 역사와 사계절이 따뜻한 기후적인 요인과 기본적인 국민성이 마이뺨마이 괜찮아 그리고 싸늑 즉 흥을 즐기는 민족인 태국. 또한 저렴한 인건비로 시골의 한적한 펍에도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 밤문화에 있어서 최적의 요인을 고루 갖춘 나라가 바로 태국이라 할 수 있지. 이곳은 재즈바 바로 옆에 위치한 고급 맥주집. 까올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부랴부랴 달려와 대놓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주인. 맥주의 가격은 IPA 한 잔에 320바트, 대략 13,000원으로 절대 싸지 않지만 바로 앞 스테이지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해. 매일 밤 빼놓지 않고 이곳을 찾아 수많은 뮤지션들을 봐오면서 그나마 가장 나의 눈을 즐겁게 했던 청순미와 풋풋함이 물씬 풍기던 여가수. 당연히 다음날도 공연을 할 거란 생각에 다시 찾았지만 이 가수는 찾을 수 없었고 매주 요일을 정해서 밴드들이 로테이션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
아쉬운 마음에 재즈바를 나서려는데 나의 귓가를 자극하는 음성. 바로 인트로 부분에서 나온 그 주인공 여성 보컬인 것이지. 투박한 옷차림에 선이 굵은 얼굴형. 내 취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지만 가수가 노래만 잘 부르면 되기에 굳이 외모는 따지지 않고 음악 가수를 즐겼던 것이야. 그녀가 이곳에서 노래 부르는 날은 매주 목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10시 무렵. 갈 때마다 그녀가 있었던 것일 뿐 딱히 그걸 인식하고 찾은 건 아니야.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기에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준 젠틀맨 미노스. 노래가 끝나도 시큰둥한 취객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는 그녀의 호기심을 사로잡았을 거야. 토요일 공연이 끝나면 다시 무대에 서는 건 5일 뒤. 이틀 연속 갈채를 보내주던 까올리가 늦게나마 나타난 것에 만족해하는 소심한 그녀. 재즈바 바로 옆 맥주집에서 해장으로 IPA를 들이키는 상남자 미노스. 그런데 굳이 재즈바에 빈 테이블을 놔두고 그녀는 내 주위를 맴도는데 이따금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지만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그녀. 지금까지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적이 없지만 술김에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말했지.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듯 나의 작은 제스처에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낄 거야. 술이 웬 수지. 아무튼 그날 이후로 또다시 피곤한 일상에 시달리게 되었지. I want to buy you some drink, some... today? Yeah. Fuck. Fuck.